아니 이게 자 근데 도전. 됐다. 자, 와이셔츠 한 번 땄어요. 장모님 돈 이제 딸 수 있는 기회를 내가 한 번 더 줄게. 이 공기는 이거 돌로 해야 되는데. 아, 요즘은 누가 돌 갖고 놀아? 이런 걸로 갖고 놀지. 해봐, 먼저.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? 에이. 답은 안 돼. 안 닿잖아. 안 닿잖아. 이렇게 펼쳐가지고. 네, 펼쳐갖고, 예. 네. 아이고, 얘 왜 이래? 진짜 안 그래요. 아이고, 이거 참 망신이네. 이게. 아, 이게 왜 안 받으시지? 쉽게 쉽게 하면 되나, 이게? 잘해봐요, 잘해봐. 이렇게 딱 두 개. 옛날에 이게 잘했는데, 에이, 네 개밖에 안 됐다. 이게 안 돼? 아, 이거 남자가, 남자가 안 돼서 공기만 했나 봐.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집에서 하시라는 거예요. 집에서, 집에서 하면 손가락 관절이 운동이 되잖아. 아, 이걸 집에서 해보라고 자꾸. 놀면 뭐 할 거예요? 텔레비전 보면 뭐 해? 되지. 아, 두 개 정상으로 받았다. 네, 하나 놔봐. 어, 자. 아, 이거 가까이 놔. 네. 해봐, 이렇게. 어느 틈에 고 국민의 교국에 다니던 게 벌써 80이 넘었으니까 세월이 참 빨리 가고 그 마음은 별로 안 그런데 참 빨리 간다.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허무한 생각이 들어가죠. 장모를 그렇게 애들 노는 데 갔다가 앉혀가지고 소감이 어때? 임원 갖고 그 정도 하시는 건 잘하시는 거예요. 잘하는 거지. 응. 바로 내가 그거 듣고 싶은 얘기야. 가시죠. 응. 그러니까 오늘 아침처럼만 드시면 한 달에 한 2kg는 그냥 쭉쭉 빠져요. 아유, 장모님 밥 요거만 드세요. 송이는 다 드렸어요. 송이는 하나 안 빼고 다 드렸어요. 밥만 조금 적게 드리고요. 그럼 뭘 먹어? 송이를 드세요, 송이를. 송이. 아, 향 좋다. 네. 지난번에 제가 강화에서 갯벌장을 사드렸는데 예, 보여주세요. 어마어마어마 살았잖아요. 예, 살았어. 아, 좋네. 누가 구이가고 오는 게 나아요? 그럴 거라 생각했어요. 아, 비벼 먹어, 이게. 이쪽이 메밀묵이 유명해. 메밀묵 평창이지 어떻게 이쪽이 유명해요? 아니 그래도 메밀이 여기 이쪽에서 많이 심어서 나요? 옛날에. 그래서 여기가 메밀을 사다가 갈아 타. 콩 메밀을 사서 집에서 갈아요? 응, 타 몇 돌에. 네. 가지고 까불러 버려. 네. 그리고 그걸 알을 갈아 가지고 그걸 재 받쳐 가지고 먹을 써. 얼마나 맛있는지 알아? 나중에 좀 끝나가서 제가 메밀국 좀 쏘아드릴게요. 아이고, 큰소리 하지 마라. 왜요? 돌렸는데 뭐 갈리지가 않는데요? 이게 방향이. 4시간 공사해가지고 이게 통이 나는 거야. 콩국이라면 내가 아주 냄새가 나네. 다음번에는 그럼 집에서 메밀을 제가 갈 테니까 한번 해보자. 아유, 참네. 비벼드려요? 요거 콩나물. 가지나물 이게 다 먹어봐요. 이게 양만 많지 뭐. 칼로리 얼마 돼요? 왜? 여기 있고 네. 손가락으로 이걸 싸서 병 없어요. 깨끗해요. 입에다 넣었다 숟가락은 돼. 숟가락을 갖다 왔지. 그럴 수 있죠 뭐. 가족인데 다 그렇지 뭐. 내가 떠보니까
이렇게 떠서 보니까 밥이